태어난 연도로 보는 평생 운세, 천복과 천금을 손에 쥔 탄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몇 년생에 무슨 띠일까요? 여러분의 운명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달로 보는 운세에 이어서 사주팔자 중에서 연주에 해당이 되는 태어난 연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미리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지띠인데요. 지띠는 총명하고 재치가 있으며 빠른 판단력과 적응력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드론은 이 내성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 뛰어난 자제력 덕분에 감정 조절은 잘하는 편이고요. 또 명랑한 성격으로 사교적인 면모를 외로 짓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띠는 친구, 동료, 이 가족 간의 관계를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또 이 가족의 친화력 하면 짓띠 빼놓을 수가 없죠. 재물운이 상당히 좋아서 경제적으로 이 안정된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짓띠는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력을 이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이 능숙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또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짓띠에게 강한 것은 생산 능력과 모성의 하나만은 아주 똑소리가 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나 짓띠가 한번 주색에 빠지면은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짓띠는 밤을 좋아하는 특성 때문에 때로는 음성적인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고 적과의 동침이 가능한 동물이에요. 지는 잘 아시다시피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은 굶어도 그것은 굶어서는 못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에는 1960년 경자생 짓띠가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경자생은 젊은 시절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경험이 현재 안정된 삶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어서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고요. 또 건강도 좋아질 운세입니다. 경자생 짓띠는 이 짓띠의 특성을 표본적으로 잘 보여주는 경자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띠로 넘어가면요. 소띠는 그냥 소처럼 일만 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소띠는 성실하고 또 꾸준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묵묵히 신뢰를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들은 대체로 인내심이 강하고 불만도 잘 토로를 안 해요. 책임감이 상당히 강하고 주어진 일에 끝까지 해내는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죠. 젊은 시절부터 소띠는 성실함 빼면은 시체입니다. 학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여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특성은 중년과 노년에도 지속이 됩니다. 중년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이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고 이 직장에서의 성과가 인정을 받아 승진의 기회도 자주 맞게 되고 노년에는 가족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여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소띠다 이 말입니다. 사주팔자의 구성에 따라서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체로 요령을 부리지를 않아요. 꼼수와는 거리가 좀 먼 그러한 정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성실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합니다. 옛날 농가에서는 말이죠, 이 소를 길러서 그것을 팔아 자식들을 도시로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아 이것은 둘째 아들 대학 미천, 요건 셋째 아들 대학 미천, 요건 넷째 딸내미 대학 미천, 소를 길러가지고 그걸 팔아서 대학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처럼 소는 조상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살림 미천이었죠. 이 소띠도 가족을 위해 헌신을 하며 집안의 이 기둥 역할을 합니다. 책임감이 강하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소띠는 우직하고 고집이 센 성격이 있어서 때로는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2025년도에 이 소띠들을 쭉 제가 살펴보았는데 1985년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앞으로 직장에서의 성과가 인정을 받아 승진의 기회가 오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한다라든가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호랑이띠는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들은 대체로 이 리더십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도전 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존경을 받는 게 바로 범띠인데요. 젊은 시절부터 많은 도전을 시도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을 하고 창의적이고 어떤 생각? 이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년에는 그동안의 도전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를 통해 아주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며 가족과의 관계에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호랑이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호랑이띠는 용감무쌍하지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고 돋보이려고 하는 성격이 있으며 사냥 시 먹잇감이 시야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관심사에 들어온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요. 한번 물면은 끝장 보죠.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강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감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호랑이띠는 재물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냥에 실패하면은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도 밥을 굶게 된단 말이죠. 이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 예외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남모른 사연을 이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연은 배우자와 자신만 알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5년도에는 이 1908년생 무인생이죠. 이 호랑이띠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그 성취를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일 그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끼띠. 이 토끼의 습성은 상당히 온화하고 또 겁도 많아요. 경계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 친절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인들이 많단 말이죠. 이들은 대체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젊은 시절부터 토끼띠는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들은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이런 것들은 쉽게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재주가 상당히 뛰어나기도 하고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게 되면 크게 잘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중년과 노년에도 이어지는데요. 중년에는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큰 힘이 되어서 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노년에는 여유로움을 삶을 즐기려고 하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또 토끼띠입니다. 이 토끼는 애정운이 조금 꼬이고 복잡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결혼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를 잘 만나면 인생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궁합이 맞지 않으면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의 행복은 절반쯤 이렇게 내주는 경우는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63년생 토끼띠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세 번을 했어요. 또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뭐 띠의 연관만 다 가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특징을 보면 감수성이 되게 풍부하고 예술적인 재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봄이 되면은 버들강아지에 물이 오르잖아요. 이 그걸로 풀피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게 되면 연주를 못하는 곡이 없어. 또 재주꾼인데 또 재주가 많으니까 여자도 잘 만나더만 여자도 잘 만나는데 또 헤어지기도 잘해. 그리고 또 만나. 결혼을 세 번 했다니까요. 근데 또 헤어졌어.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한 몇 번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토끼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타까움도 주고 또 어떨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미치기도 해요. 자기의 어떤 주관 이런 것들이 뚜렷해야 되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면은 애정운의 복잡함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토끼띠이면서 일간에 배우자 자리에 충이 많은 사람들은 꼭 궁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이성을 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1975년생 을묘생 토끼띠가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이분들은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랜 친구들과의 뭉치고 만나고 재회하고 이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요. 또 아름다운 사랑도 이뤄낼 수 있는 해예요.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죠? 용띠! 이 용띠는 이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갑니다. 이 용띠는 리더십도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란 말이죠. 또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더 많은 미래를 살기 위해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의 용띠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이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목표를 향해서 이 집념이 대단하지요. 중년에는 그동안의 도전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프로젝트나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운이고요. 노년에는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상당히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은요. 용띠는 영감이 뛰어나 조상가물이나 신가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이 도우면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행복을 얻는 시기를 맞기도 하는데요. 이는 평생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큰 재물을 손에 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는 조상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경우 때문입니다. 조상이 없이 어떻게 그곳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끔씩 용띠에게서 조상신이 내려와서 이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로또 1등과 같은 큰 일확천금을 손에 쥐는 사람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더 잃는 것도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이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서 초대박이 나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용띠 괜찮아요. 리더십, 창의력 좋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해요. 이 용띠가 반드시 승천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은 물과 친해야 돼요. 이 용이 물을 만나면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쳐 과장되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은 오히려 그들의 카리스마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용띠는 조금 신비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영적인 세계 뭐 이런 부분들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용띠가 용신이 물인 사람들은 무역이나 유통이나 물장사를 해가지고 크게 돈을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5년도에 좀 눈여겨봐야 할 용띠는 1988년 무진생 용띠예요. 상당히 그 열정과 창의적인 기운으로 뭔가 성취를 할 수 있는 연을 맞이하거든요. 이분들이 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나 새로운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운세를 을사년에 맞을 겁니다. 뱀띠 한번 볼까요? 뱀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꼬임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의 선함을 잃어버리고 종신토록 수고의 땀방울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뱀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왕따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뱀띠는 대체적으로 분석력이 뛰어나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력이 있어 뱀띠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상당히 신중하고 지혜롭게 판단을 합니다. 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에 꾸준한 노력을 하게 되죠. 이들은 학업이나 직장에서 뛰어난 문제 판단이 탁월합니다. 중년에는 그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어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게 특징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 뱀띠하고 상의를 하면은 쉽사리 묘책을 내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년에는 그동안에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서 상당히 안정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지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뱀띠는 운이 안 풀릴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뱀은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이므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땅을 만나면 어려움도 있어 하지만은 이 발복이 잘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뱀띠 분들에게 새로운 낙선 땅에서 신발도 신지 말고 양말도 신지 말고 맨발로 좀 걸어 다녀라. 그리고 땅의 지기를 좀 많이 느끼셔라.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운이 발복이 된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담기 위해서 개운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주일간 프랑스를 다녀왔는데요. 프랑스는 어제부터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이전에 다녀온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여기저기 공사들을 많이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옹플레르라든가 혹은 몽마르트 언덕이라든가 몽생미셀이라든가 이러한 곳들은 새로운 어떤 기운들을 열어주는 문화유적지로서 한 번 정도 가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또 내가 운에
발복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또 시간도 안 맞고, 아우 나는 나 혼자 여행을 어떻게 가, 나는 못 가, 옆집 누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바쁘다고 하고 난 안 데리고 가고 지만 몰래 몰래 살짝 살짝 갔다 온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왕따가 이런 왕따가 없어. 그래서 난 가기도 힘들고 부러워 죽겠단 말이지. 그리고 나 가려고 개부어 놨더니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에 급하게 써야 된다고 헐라당 갖다 다 써버리고 주지도 않고. 그럼 못 가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은밀하게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만, 이 잘못된 여행이나 등산은 오히려 신세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뭐 없으리라고 봐요. 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뭉쳐서 또아리를 트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뱀들이 굉장히 독립적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뱀들은 뭉쳐갖고 서로 또아리를 틀어. 산속에 가서 또아리를 트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진짜 현실인가?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설마, 아우 그게 또 스릴이 있고 아주 죽이는 재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만요. 나는 지금까지 그게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인가? 아무튼 이게 배우자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새살림을 차리는 그런 뱀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자신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허물을 벗어야 하는데 제때 벗지 못하면 온열 땡볕에 저 사하라 사막 같은 모래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도 이 얘기를 했듯이 이성의 눈이 머리, 가족이고 마누라고 다 팽개쳐버려요. 이게 나에게 웬 행제냐, 이게 내게 무슨 호시절이냐 해가지고 수십 년간 운영하던 회사도 때려치워버리더만, 그리고 저 베트남으로 가버리더만. 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한 25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뱀띠는 1977년생 경사생 뱀띠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상당히 그 지혜롭고 신중한 성격들이 많은데요. 25년에 자신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터인데 상당히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재정적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또 안정된 삶을 열어가는 그런 단초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말띠! 말띠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말하면 뭐예요? 질주, 본능. 질주의 본능이 대단하죠, 말띠. 그리고 좀 산만한 것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자유롭고 활발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 말띠가. 근데 이분들은 대체로 상당히 모험을 즐깁니다. 말띠는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되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질주 본능과 역마의 기운이 강해서 한 곳에 정착하기가 어려운 성격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성격은 욱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들어 누워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쌓아온 결과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 말띠는 젊은 시절부터 자유롭고 활발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끌어안게 되지만요. 또 이분들은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게 말띠지만은요. 중년에는 이 경험과 노력의 결실을 맺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 역마기가 강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삶의 활력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말띠들은 가정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집 나갔다가 10년 만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남편이 그러면은 받아줄까 말까 생각해봐야 돼요. 아마 요즘 안 받아줄걸. 그냥 내쫓아버리고 말지 뭐. 어차피 10년 동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쵸? 노년에는 그동안에 싸운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 질주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환경을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말띠더라. 이렇습니다. 에너지 되게 넘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번뇌에 쌓여 있어도 이분들의 마음은 태평연월입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2025년에 이 많은 말띠 중에서요, 1990년생 경호생, 백말띠죠,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이 경호생들은 자유롭고 활발한 성격이 많아요. 주변에 인기도 꽤 있습니다. 25년에는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될 거고요. 특히 새로운 사람과의 이성적인 만남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삶의 활력을 찾게 될 거예요. 주의할 것은 욱 하는 성격은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싸운 결과를 한순간에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양띠. 양띠는 온화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요. 이들은 대체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굉장히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양띠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우리 부딪히지 말고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친화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양띠 분들은 이 가족 결속력만 깨지지 않으면 상당히 잘 살더라고요. 두리뭉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2003년생 개미생이 좀 2025년도에는 상당히 운이 괜찮아질 거예요. 이 개미생들은 배려심이 많은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던데 앞으로 이 가족관계에도 굉장히 좋아지고 개미생들이 2022년, 23년도에는 이 부모하고 갈등이 좀 많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관계에도 굉장히 돈독해지고 또 마음도 굉장히 편해지고 어떤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이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재치가 만점이죠. 문제 해결의 능력은 이 원숭이띠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게 이 원숭이띠인데 사교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영리하고 재주가 많아 주목을 받고 또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하여서 큰 기회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기도 합니다. 중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을 시작하여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또 가족의 대들보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원숭이띠입니다. 그런데 원숭이띠는 말이죠, 호기심이 많아 탐구심이 강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아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고요, 변덕이 아주 죽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주 산만해, 그쵸?
그래서 이러한 거 고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2025년도에 많은 원숭이 띠 중에서 1980년생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 80년생 경신생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거예요. 이 경신생은 영리하고 재치 있는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 이분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서 아주 그 이 탐구심이라든가 이 지혜를 이용하여서 한 가지 일은 꼭 이룰 수 있는 해를 맞게 됩니다. 닭띠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꼼꼼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서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성격입니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성향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며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젊은 시절의 닭띠는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게 되고 닭띠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해피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외로 털털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꼼꼼한 성격으로 일처리를 하여서 성과를 내고 이를 인정받아서 승진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중년에는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어 그 결과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적당히 명예도 얻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닭띠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닭띠들은 옹기종기 가족들이 모여서 자주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은요, 닭띠가 통찰력이 뛰어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상황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타인과 갈등을 빚고서 서로 불의로 쪼아대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고치면 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2025년 을사년에는 닭띠 중에서 1993년 개유생 닭띠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죠.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아서 승진의 기회를 얻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시기를 맞게 되기도 하고 또 타인과의 갈등을 만들지 않고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게 되면 예쁜 이성친구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해입니다. 개띠. 개띠는 충성스럽고 성실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개띠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안정된 가족을 이루려고 하고요. 사람을 잘 배신하지 않고 상당히 의리가 있죠. 충성심도 강하고 상하관계도 분명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죠. 정직하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며 사회생활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게 됩니다. 중년에는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이 개띠가 가끔씩 엉뚱한 짓을 하기는 합니다. 아주 가정적이고 잘하는데 이게 밖에 나아가가지고 눈이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고 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와요. 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애까닥 합니다. 그러면 직장이고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치고 심하면 작은 집 차려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분들 하나도 안 계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기 옆 동네 다른 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노년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서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응? 예.
가족이 무너지게 되면 행복의 무너짐의 첫 시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족의 결속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옛날 같진 않아. 요즘에는 자식들이 여러분들 생일이나 명절 때 찾아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합니까? 앞으로 매주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서로 대화도 하고 아무리 어떤 세대 간에 갈등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대화로 풀어야 서로 가족지간에 오해도 없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면은요 오해가 변해서 뭘로 바뀌어요? 이해로 바뀝니다. 이해로 바뀌기 때문에 이해로 바뀌게 되면은 끈끈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단점이 뭔가 했더니 경계심이 좀 강한 편이고요. 때로는 타인을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자신의 목표를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해칠 만큼 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다 그러진 않지만 2025년에 많은 개띠 중에서 1982년 임술생 개띠가 주목을 받을 텐데요. 딱 손 위에 사람한테 좋은 쪽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신뢰를 얻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성과를 받게 되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거나 좋은 거래처들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야. 이 돼지띠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또한 예의도 바르고 낙천적이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둔하고 게으른 것 같지만 실제로 돼지띠가 이 작심을 하면 굉장히 일찍부터 이 성공의 길을 걷습니다. 먹을 복이 많아요. 식복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쉽게 성취하고 일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공을 향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돼지띠죠. 잘 풀리는 돼지띠들은 중년에 이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풀리면서 하는 일마다 좋은 성과를 거둔단 말이에요. 특히 인간관계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또 내게 가장 필요한 기회를 만나면서 새로운 기회들을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운이 말년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또 가족들과 친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다. 이게 돼지띠란 말이에요. 이 돼지띠는 재물복이 많고 식복이 있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반해서 고집은 되게 세. 고집이 세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외로 융통성이 없습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재물은, 금전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이 돼지띠들은 이 조상이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복으로 상당히 유복하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 돼지띠는 자식으로 인해 가지고 꼭 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띠 분들이 주로 신세반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 왼수야, 왼수.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2025년에 많은 돼지띠 중에서 1972년생 신혜생 돼지띠가 주목을 받을 텐데요. 이분들은 계획한 일이 상당히 잘 풀리고 생전 처음으로 기회를 만나서 발복 개운할 그런 운세입니다. 이 운을 잘 챙기면 앞으로 사는데 큰 걱정이 없을 터인데 그러나 2025년은 삼재가 들어오는 해로 건강, 재물, 인간관계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만 믿고서 무리수를 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좋은 운들도 내 것이 되질 않고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좀 길었지요. 제가
제가 주저리주저리 여러분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길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만 귀담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날씨가 좀 많이 무더워지고 있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